자,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석 PD입니다. 이쪽은? 최재형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공지해드린 대로 애그 고민 상담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구독자님들의 고민을 네. 한번 들어드리고 근데 우리가 또 모든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100%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건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고민인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이거다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네,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컨셉이야? 네, 고민 상담소고요. 사연 몇 개 뽑으셨나요? 네, 총 들어온 사연이 1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가지고 선별된 사연이 총 17개 정도 오늘 시간이 가능하면 허락하면 이 사연들을 네, 모두 한번 네, 들어보고 저희가 생각하는 최적의 솔루션 하지만 어디 가서 그것대로 했더니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라든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네, 절대 저희는 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참고 어디까지나 참고인 거고요. 이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는 본인이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빼기를 일단 해놓고 오늘 그래도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원래는 예정돼 있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네. 연락이 와가지고 네. 우리 고창의 주사님 아 이제 주사님이 아니시죠? 팀장님 예 이제는 제가 네. 알기로는 희진 씨 우리 희진 씨 양희진 팀장님 네. 네. 저희가 이제 1박 2일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동네에 네. 군청마다 군청마다 지인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 한다는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네. 희진님께서 아 그러면 이거 채택되신 분에게 이제 상하농원 네 고창에 있거든요. 맛있는 네. 상하농원 상하농원에서 계란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애그 고민 상담소니까 오늘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계란이 책임 계란이 간다는 거 그리움이 책임 회피 상담소 아 네. 뭐 근데 책임 회피 상담소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한번 내봐 드리겠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확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네. 아, 좀 너 잘 못하는구나. 4세대 PD 진짜. 4세대 PD 야. 예상외로 아니 그렇게까지 그걸 스크롤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메모장이라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 방법. 자, 일단 조금 키워봤습니다. 한번 사연을 읽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들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불안정한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20대 초반에는 다 그런 거라고 하던데 PD님은 20대 초반에 어떠셨나요? 이거는 나영석 PD님한테 여쭤보는 네, 이거는 뭐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볍게 오프닝 토크 네네, 같은 네네, 거라서 네네. 고민이라는 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 하시면 된다고 모르니? 네. 나도 아는데 네. 얘들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하시면 너 4세대 나도 예전에 배웠어 이거 다 고민이다. 구독자님들 그때 언제까지 가르쳐드려야 돼? 여러분 고민이에요 얘들아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오프닝 토크니까 20대 초반에 어떠셨나요? 초반에 뭐 저 이상하게 불안하다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제가 이 질문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지극히 정상이다. 만약에 20대 초반인데 나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불안하지? 네. 나 왜 이렇게 뭐 다 잘 될 것만 같고 그렇지?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상담을 한번 꼭 받아보세요.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20대 초반인데 불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네. 뭐 20대 초반 때 뭔가 불안하고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좀 좋은 말인데 위대한 시작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고 시작하는 시기긴 하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나는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20대 초반이 왜 불안하냐면 이거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건데 인간이 그 이때가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거나 아니면 네. 이제 사회 이미 빨리 나오신 분들은 그렇죠. 이미 나오신 적도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삶이 안정기에 진입하기 전이잖아요. 안정기라 하면 보통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된다거나 맞아요. 뭐 자기 일을 한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시기가 이제 30대가 보통은 넘어가서 나오니까 20대 초반의 시기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연애 고민을 한다거나 뭐 대학교 졸업하면 나 이제 뭐 하지?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댓글창에 30대 초반입니다. 40대입니다. 다 불안하시대요. 예. 네. 이게 맞아요. 이 댓글에서 오는 것만 봐도 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맞아요. 저는 지금 47세인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불안합니다. 네. 네,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이제 50 넘어가면 나 어떡하지? 나 이 일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별별 고민이 다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가 고민할 게 뭐 있어? 너 나영석 PD잖아. 네. 너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있는 거였나? 이런 글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이 있다. 그 지옥은 타인은 모르는 지옥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어느 재벌 총수가 있다? 그분들도 고민으로 한가득입니다. 그 사람에겐 그 사람만의 지옥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20대 초반은 그런 네. 지옥에 어떤 펄펄 끓는 네, 펄펄 끓는 상태죠. 네. 네. 펄펄 끓는 상태예요. 왜냐면 정해진 게 없으니까. 네. 정해진 게 없는 거니까 뭐 고민이 많은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고민하시라. 라고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건 어쨌든 오프닝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고민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볼까 봐요. 짜라투스트라는 내 친구. 짜라투스트라는 아, 이렇게 말했다. 네, 네. 그분이 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키워 볼까 봐요. 컨트롤하고. 네, 해서 아, 놀 내리면 되잖아. 학습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실. 금방 배우네. 바로 배워. 아. 재작년 대학원에서 석사 졸업 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29살 일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대신에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자기 발전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는 일 자체가 결과물의 퀄리티만 유지가 된다면 그 누구도 터치를 하지 않는 단순 반복에 가까운 일이라서 그 어느 누구를 시키더라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매일매일이 칼퇴근의 연속, 일에 대한 스트레스 제로, 이러한 편한 일상에 젖어 있는 상태인 것이 제가 얘기했죠? 인간에게 누구나 자기만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분은 이분만의 지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 바로 자기 발전감입니다. 일이 편하고 단순하다 보니 괜히 시간만 섞이는 것 같고 매일매일 그냥 월급날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멍청이가 된 기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니 익숙해진 나태함 대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이 매일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이성적으로는 더 많은 일을 배울 수 있게 나서야 한다고는 하지만 본능이 지금의 편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더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현재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댓글창에서는 너무 부럽다. 저게 고민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첫 단계 고민 이런 말씀하시면 네. 안 돼요. 이거는 네. 근데 그 밑에 분은 공감대요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있어요. 부러운 인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공감된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거는 여기 보면 자기 발전감에 대한 의지는 있으세요. 강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히 있지만 또 여기 현재 상황 현재 상황도 또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석사까지 하시고 연구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내가 너무 그냥 대충대충 사나? 라는 고민할 수 있는데 당신은 대충 살지 않았어요. 당신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에 맞는 직장을 힘들게 들어가셔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워라벨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본인이 사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대충 사나가 아니라 힘들게 얻어낸 트로피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전혀 그게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 모리베이션이 필요하다? 저는 그 모리베이션은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모티베이션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외부에서 찾아와요. 네, 이거를 흐름에 맞지 않게 내가 내 인생의 물꼬를 내 힘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뭐 제 기준입니다만 네. 그게 쉽지 않고요. 네, 그거를 괜히 지금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렇게 조금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죠. 저기 정은님 채팅창에 올라오신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워라밸이 있다는 건 충분히 본인의 시간이 있다는 말이니까 그 시간을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얻어내는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저는 즐기셔도 될 것 같다. 그거를 다만 대충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없을까. 네. 남는 시간에 진짜 뭐 취미나 자격증 같은 거 도전하셔도 좋고 뭔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네. 더 즐겁게 놀아보세요. 노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진짜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다른 훨씬 더 치열한 일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이때에 어떤 후회가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예슬 PD? 네. 예슬 PD 지금 워라벨에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네, 뭐 재밌게 지냈습니다. 사실 예슬 PD는 워라벨이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 네. 만약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뭘 하고 살았을 것 같아? 저는 일단은 그냥 좀 그 여유를 즐길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컨텐츠도 좋고 그냥 그런 식으로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네네. 사람도 좀 만나고 네네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워라벨이 안 되는 분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가고 싶은 꿈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뭐 고민에 대한 뭐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즐기셔도 될 것 같고 더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도 지금 현실을 바꾸는 어떤 모리베이션적 상황은 올 거예요. 그게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주변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그때까지 어쨌든 지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겨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대답입니다. 예슬PD의 워라벨을 보장하라. 네. 아니 예슬이는 이제 네 본인 스스로 이런. 제가 좋아서 하는. 제가 좋아서 하는 중이에요. 자발적으로 네, 하는. 네네. 네. 네. 지금 나 PD님 우리 부장님 같았어. 네. 부장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연을 한번 볼까요? 한번 최 작가님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50살 경력 단절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23살에서 26살의 대학생들입니다. 너무 뽀샤시한 것이 이뻐 죽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근무 환경이지요. 그런데 말을 할 때 너무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하고 싶은 말을 담지 않고 하는 편이고 매우 왈가닥 타입인데 혹시 꼰대로 보이지는 않을까, 오지랖쟁이 아줌마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기 같은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는 일단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실 때 축하드립니다. 네 이건 정말 축하드려야 될 일인 네네네. 거고 자 이게 지금 올해 50살 제가 47살이거든요. 그렇죠. 47살인데 저는 저분 말을 조심하게 된다. 저도 조심해요. 네, 혹시라도 회의 시간 같은데 괜한 얘기했다가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왜 웃죠? 네, 저도 사실 조심하고 있고 조심한 건 당연한데 이제 이분은 너무 이쁘니까 아유 그렇죠, 뭐 그렇죠. 챙겨주고 싶은 거지.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내 아이 같고 네, 네, 네. 이제 자식 같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막 잘해주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제가 고민 상담해 주기보다는 저 23살을 26살 네. 우리 팀의 막내 누구죠? 제서 PD. 아 네. 그러면 이제서 PD. 제서 잠깐만 제서 PD 있잖아요. 한번 더 불러볼까? 저희 팀의 막내한테 한번 이거는 물어봐도 몇 살이죠?
00년생. 00년생. 네, 막내한테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잠깐 앉아보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재수 PD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부야에서 막내 PD 이재서입니다. 자, 재서 PD 지금 네. 방금 밖에서 모니터하면서 사연 들었죠. 네, 네. 네, 지금 50살의 경력 단절 아주머니가 네. 23살에서 26세 사이에 대학생들과 좀 같이 일하게 된 거지. 이건 마치 제가 재서 PD요. 재수 PD 몇 살이죠? 저 23살입니다. 23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챙겨주면 재서 PD는 덜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내일 회의실에 내려갔어. 네. 내가 재서한테 아유 재서야 뭐 불편한 건 없고 막 이러면 네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자기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은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불편해지지 않을까가 정답입니다. 네,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갔는데 회의 시간에 네. 갔는데 재서만 빼고 다 그냥 너한테는 진짜 눈길도 말도 한 번 안 걸어. 그거는 좀 어떨까요? 그럼 편할까요? 아니 그것도 불편할 거예요. 그냥 이게 가까워지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렇게 오히려 반찬 같은 거 챙겨주고 네. 이러면은 어린 친구들도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또래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 주시면은 더 편해하지 않을까. 아, 야 솔로몬이네 재서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억지로 내가 저 네.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막 힙한 모자 쓰고 막 네. 가서 재서야 뭐 친구처럼 지내 맞아요. 이러면 더 싫다. 그럼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엄마처럼. 네. 근데 그냥 그건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친구처럼 뭐 저한테 장난을 막 치신다거나 그러면 불편한데 진짜 그냥 그 나이 차이에 맞게 그렇게 소통하는 거는 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이거 완전 정답 같은데 나도 사실 예상 못한 답인데 오히려 젊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나이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맞게 하는 게 좋다. 지금 우리 재서 PD의 솔루션 저는 굉장히 좀 와 닿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재서 PD가 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린 친구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건드릴 좀 있을 것 같고 최 작가님 잘린 거 아닙니다. 최 작가님 들어오세요. 네. 그렇고요. 자 뭐 어쨌든 그 나이에 맞게 다가가는 것이 좀 덜 부담스러울 것 네. 같다라는 우리 MZ 대표 재서 PD의 예, 솔루션이었고요. 네. 자 다음 고민 또 한번 들어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재서 나이에 우리 재서 PD 나이에 또 친구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대학이라는 둥지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대학교 졸업반 4학년 유하영입니다. 15회에는 사연을 참 많이 신청받네요. 저번에 악마정당 오빠 신청된 오래되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에 어제 정남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배정남 씨한테. 형님, 예. 그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보이소. 그래서 정남아 무슨 해명을 갑자기 하니? 그래. 아니 형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내가 지금 요즘 섭외를 안 들어와요, 형님. 그래서 저 정남이랑 친합니다. 저희 정남이 친합니다. 예, 네, 저희 정남이랑 친하고 어제 이제 작은 정 PD랑 술 한잔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조만간에 정남이 한번 불러서 해명 방송을 한번. 해봐. 일단 그거는 곧 그거고. 자 시작합니다. 연애 안 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저는 지금 4년째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20살 연애하고 안 함요. 연애는 두 번 정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누구와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소개팅 그런 건 안 하고요. 이유는 소개팅 안 해도 행복하고 지금 솔로로 사는 삶 자체도 만족하고 혼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위는 다 연애하기 바쁘고 저한테 너는 왜 안 만나? 그러고 솔직히 못 만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너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네, 이분이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저는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제 인생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신경 쓸 거 투성이라 좀 이따 만나고 싶은데 근데 다들 이때 많이 만나봐야 한다 요 시기에 많이 만나봐야 돼 연애도 때가 있어 뭐 이런 말들 하니까 인생 선배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죠. 인생 선배의 생각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재서 PD의 생각을. 왜냐면 내가 보니까 답은 어차피 재서 PD의 생각이 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 선배 생각.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교 졸업한 4학년이시라면 지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어찌됐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연애를 안 했던 것은 뭐 일도 있고 하겠지만 괜찮은 인연이 없었던 건 아닌가 보니까 자만추를 추구하시는 분 같은데,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 같은데 소개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라는 커뮤니티에 나오면 또 조금 다른 어떤 환경이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뭐 연애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 차례인가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죠. 네. MZ의 답변. 네. 어차피 재서 PD의 답변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저 나름대로 선생님 답변 듣기 네. 전에 선생님 답변 듣기 전에 저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졸업반이에요. 사회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연애는 사치다. 하면 안 된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졸업반인데 이왕 지금까지 한 3년 안 했어. 힘든 시기. 그럼 1, 2년 더 안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이분이 뭐 연애를 아예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보신 분이잖아요. 또 3, 4년 전에. 그렇죠. 근데 해봤잖아요. 주변은 다 연애하기 바쁘고 너무 뭐 안 하니? 라고 남의 얘기 듣지 마.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지금 일단 취업에 신경 쓰시고. 왜냐면 지금 취업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예. 네. 지금 졸업하시면 바로 어쨌든 사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뭐 취업하고 뭐 좀 안정된 다음에 27세 정도에 슬슬 주변을 둘러봐라. 27세 정도. 그게 맞지 않겠나. 굳이 지금 애매하게 연애했다가 뭐 괜히 막 취업도 꼬이고 뭐 약간 그렇게 돼서 괜히 더블로 힘든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걱정을 걱정하지 마라. 고민을 네. 고민하지 마라. 자, 이제 선생님. 자, 정답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저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저도 똑같은 얘기? 네, 저도 20살 때 연애를 해보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친구들은 오. 연애를 많이 하고 이제 다들 너는 왜 안 만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고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연애를 막 본인이 너무 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으면 고민인데, 아. 지금 굳이 연애 자체를 굳이? 라고 하시고 아, 소개팅을 안 해도 행복하다고 하시고 솔로로 사는 삶이 만족이 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해서 고민이신 거면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와. 사실 소개팅을 하면서까지 연애를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아직은. 너 어쩜 이렇게 말이 똑부러지게 잘해? 말 잘한다. 엔지라 그런 거야? 혹시 본인은 아, 정말 죄송. 아, 저 아니에요. 네네네. 아. 근데 약간 이게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네. 저는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친구들이 너 왜 안 만나? 이럴 때는 별 생각이 아. 안 들었는데 회사에 오고 저보다 선배님들이 너는 연애를 왜 안 해? 아, 라고 아 예슬이가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꼰대 같은 느낌이야. 예슬이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저세요? 너 왜 연애 안 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누굽니까? 궁금합니다. 뭐, 예, 예슬 선배님한테도 들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 안 됐다. 아예 꼰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애정 어린 질문을 네. 했다. 또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땐 고민이 안 됐는데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케이 내가 잘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 안 해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도 계속 미루다 보면 연애를 계속 해야 될 때도 못 할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예슬이가 나도 24 거쳐봤는데 네. 후회가 되더라, 뭐 이런 이제 또 얘기를 하는군요. 네네. 참 예슬이는 그런 얘기를 왜 하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네네. 지금 나의 연애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 순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뭐 20대 후반이나 진짜 하고 싶을 때도 약간 남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이럴 수 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더라. 네. 그래서 조금 납득이 됐나요? 요즘 그래서 연애 좀 준비 중입니까? 아, 준비 그래도 아직 소개팅 하면서까지 그렇게 인위적인 만남을 이어나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기회가 들어온다면 네네네. 열심히는 해볼 않겠다. 생각입니까? 맞아하진 않겠다. 기회가 된다면 굳이 회피할 필요는 맞아요. 없지만 굳이 밀어낼 그렇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아, 라는 게 이제 비슷한 또래인 우리 재서 PD의 선생님. 솔루션이었고요. 네네. 제 솔루션은 27쯤에 만나라. 저는 일단 네. 취업해라. 네, 그렇습니다.
누가 조언을 듣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죠, 슬 PD? 왜? 슬 PD가 옆에서 지금 안절부절. 좋은 뜻에서. 네, 저도 좋은 뜻으로. 저의 사례 때문에. 네? 저처럼 되지 말아라. 뭐 아직도 꽁에 있었어? 아직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세대 PD 속 좁다. 아, 네. 아니 뭐 해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네. 점권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입니다. 혼자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 불편한 부분들도 있어 올해 5월에 2학년까지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을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크게 간과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친구가 없다는 걸 새하얗게 잊고 있었던 거죠. 어릴 때 해외에 있어 한국에 친구도 없는데 어딜 가서 어떻게 또래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22살 대학생. 저 모르죠. 22살이 어디 가서 22살을 만나야지 저는 모르는데 일단 이것도 제서의 대답을 마지막으로 뭐 최 작가님 어떤 뭐 22살에 서울 올라왔죠. 상경했죠. 네네네. 22살 때. 저는 이게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저는 진짜 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닥 불편한 타입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저기에 있는 콘서트나 뭐 아니면 뭐 대학 축제나 여가생활, 밤에 여가생활 같은 걸 즐기는 걸 혼자 자연스럽게 즐기다 보면 네. 각각의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나 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이제 스무 살 때는 이제 저는 그거였습니다. 포트리스. 응? 뭐요? 포트리스. 포트리스요. 네. 포트리스 아세요? 뭐예요? 포트리스라고 이제 대포 쏘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게임이 돼요. 아~ 같이 이제 편 짜서 게임하다 보면 뭐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채팅도 하고. 아~ 네. 그럼 노원구 면목동 뭐 이런 거 이제 얘기. 광진. 뭐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시대였잖아요. 포친 포친. 뭐 그런 거. 네, 뭐 포트리스. 네. 무슨 세이클럽. 세이클럽도 있었고요. 뭐 그런 어떤 네, 인터넷 네. 채팅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하던.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왠지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슬슬 그러면 정답을 들어볼 시간이죠. 선생님한테. 자,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고 싶은 것들 보면 대학 축제, 뭐 콘서트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성향의 사연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일단 모임에 나가기만 하면은 친구를 잘 사귈 것 같거든요. 외향적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만나는 건데 제 경험에 빗대자면 저도 이제 서울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왔는데 친구가 없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서울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알바에서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도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추천 알바가 있나요? 제일 추천하는 건 영화관 알바. 아~ 제 친구가 영화관 미소지게?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영화관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관 알바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끼리 되게 자주 모임도 가지고 술자리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난리 났습니다. 하더라고요. 인정 인정 정답 네. 영화관 정답. 영화관이 엄청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너 아니었으면 어떡해. 와 선생님 저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여기다 대고 대답을 세이클럽 요즘 없나요? 뭐 이런 대답을 우리 얼마죠? 엉망. 포트리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네. 진짜 와 고맙다. 네. 영화관 알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분은 보니까 걱정할 게 없어. 왜냐면 저는 아이 성향이라 저런 데 혼자 죽어도 못 가요. 왜요? 그러니까 대학 축제를 간다거나 콘서트를 간다거나 하는 게 막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의지가 있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속 안에 불씨가 있는 거야. 누군가 함께 하고픈 그런 불씨 자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재석 PD의 답에 따르면 영화관 알바를 하셔도 좋고 영화관 알바 같은 걸 해봐라. 우리 최재영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혼자 갔다가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네, 네. 콘서트나 맞아. 이런 데를 가도. 알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상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너 아직도 그것 때문에 꽁에 있는 거야? 역시 아직 생각하고 계세요. 예슬아 미안해. 사과할게. 아, 참 우리 예슬이 아직도 꽁에 있네요. 자, 다음 상황을 한번 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하시는 작가님들, 피디님들.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누구와 고민을 나누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약간 낯설지만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에그 제작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 사연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신랑은 연애 4년, 결혼한 지 1년쯤 됐습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신랑의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며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아이고.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직장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퇴사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직 준비를 8개월째 하고 있어요. 1년을 채우려나 봐요.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 친구가 점점 사춘기 청소년처럼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새벽까지 풋볼 매니저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네, 이명은 대표님이 즐겨 하신다는 그 축구 게임 맞습니다. 신랑도 저처럼 15회를 즐겨 보고 있는데 그때 영감을 얻은 것인지 아주 신이 나서 선수 이름을 외치고 모니터 속으로 들어갈 기세입니다. 완전 모르겠습니다. 에그의 귀여운 남성 스태프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FM은 일단 켠 거부터가 늦으셨습니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셨군요. 네. 아 뒷목. 아이고 진짜 고민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분의 걱정은 FM 저거 냅두면 하다가 슬슬 지겨워지면서 아 맞다 나 이직해야 되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접고 다시 구직 활동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게 맞느냐 그래, 아니면 네. 강제적으로 네. 파워를 확 빼버리는 게 네. 답이냐. 결국 이 질문이죠. 그렇죠. 한 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3개월, 4개월, 5개월 지켜봤고 네. 남편분한테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셨는데 네. 8개월째 하고 있는데 너무 그대로고 이거는 제 생각에 이명은 잠시만 앉아 계세요. 대표님 오시래요. 대표님 본인 등반 자 제사 잠깐만 옆에 가 있어봐. 네. 자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네 잠깐만. 자 옆방 예, 대표실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 대표님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이면 네, 네 아니요 그 타조할 자 이 지금 형 혹시 라이브 안 봤지? 딴짓 하고 있었죠? 아 봤습니다. 아 봤어요? 이 사연 봤어요 혹시? FM이요? 네네 이게 결국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걸 억지로 종료해야 억지로 끄고 난리를 한번 펴야 이 남편이 이걸 그만하고 이제 이직 다시 구직 활동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전환이 조용히 될지. 남편이 그만두기를 기다려야 더 할지. 기다려야 되는지 자 요거에 대한 경험자의 솔루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FM 이런 게임이 네네 다 좀 댓글 보니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게임 맞습니다. 저도 20년 차 저는 200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23년도가 됐으니 20년 차.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20년 되니까 네네. 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은 제가 어느 게 조절이 가능한. 아, 20년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뭐 네. 오늘은 그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뭐 게. 그런 거 되고 다음에 저는 뭐 사실 지금은 아니 죄송한데 한 네.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네. 그 조절 가능한 게 몇 년 차 때쯤부터 가능해요? 그럴 때 10년은 지나야죠. 아, 아이고 이제 8년 아, 최소 10년은 해야 그게 네, 어느 자... 정도 조절이 가능한데 아. 그것도 10년이 지나고 네. 어떤 좀 그 모멘텀이 사실 좀 있어야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 네. 네. 특별한 어떤 형수님이 한번 난리를 쳤구나 형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사실 이제 PD들이 계속 앉아서 네. 편집을 오래 하면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실 게임도 이제 앉아서 이제 하니까. 아 회사에서는 앉아서 편집하고 네. 집에 가면 앉아서 게임하고. 네. 네. 뭐 그런 그 어쨌든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아 쉽게 말하면 디스크 정도는 네. 걸려야 이 게임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와 이게 자유로운. 아 이게 그러면 진짜 큰일인데 이제. 그러면 지금 저 분이. 저분도. 이제 실제로 그 FM에 입문한 지 8개월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 중도 초기예요. 8개월은 초기입니다. 아유, 아직 2도 안 났죠.
아, 네. 아직 끝. 그냥 이렇게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오물오물 하는 정도. 아, 아가다. 한 10년 정도 가야게 씹어 먹죠, 게임을. 아. 그럼 이 상황에서 네. 더 이게 왜냐면 이분 지금 상황이 네. 어쨌든 이직을 준비하는 조금 그러니까요. 중요한 그러니까. 시기인데 지금 게임에 빠졌다는 그렇죠. 게 문제거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와이프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한번 저 CD를 빼서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8개월 차에? 집에 왔는데 앱 그게요? 그 FM이 없어졌어요. 그 CD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 게임 스트리밍으로 하기 때문에 아, 네. 어디죠? PC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럼 와이프 눈을 네. 또 피해서 또 합니까? 집에 하드웨어를 없애도? 없애도 어디 PC방에 계정만 있으면 계정만 있으면 아, 네. 그럼 어디 답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는 또 옳지 않다고 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개인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쨌든 뭐 이 상황이 그 구직 활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 남편분이 그런 부분에서 각성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중독 초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독 초기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사실은 뭐 아무런 어쨌든 그 얘기가 안 들어가면은 아마 그거는 그 각성이 안 돼. 아 모멘텀 없이는 네. 이 상황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다. 예.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은 결국 저 와이프분이 나서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야 거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그 어느 정도로 나서는 게 약간 그래도 좀 마찰을 최소화하는. 어쨌든 구체적인 그 솔루션은 뭐 생각이 나진 않는데 참 그 안타깝네요. 아 이게 답이 아니, 없는, 답이 없는 수준이야? 아니 그 개인마다 참 다르죠.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는 사실은 한 10년 동안은 정말 좀 그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었죠. 그래서 예방 사실은 이제 제가 중독 2002년도에 중독 고백이에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예, 예, 저는 11년째. 예. 아이고. 예. 네. 약간 뭐 간증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가장 어쨌든 여기 빠져 있을 때는 이제 뭐 일반적인 촬영 가서도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 아~ 빨리 가서 게임 해야 된다. 1박 촬영할 때 형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었죠. 촬영... 네. 그러셨어요? 네. 심각하네. 아~ 야 이거 절대 여러분 이거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 근데 저는 네. 정말 그 FM의 팬이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매년 11월에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11월 초에 또 FM 2024를 구입을 했어요. 형 지금 그거를 홍보를 하면 안 돼. 네. 지금 이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나왔죠. 네. 근데 저는 아직 그거를 열진 않았어요. 네. 왜요? 조절 중인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를 또 열면 또 일정 기간을 또 이제 몰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이제 그 아 지금 회사가 여러 가지로 바쁜 네, 상황이니까 네, 네, 네. 오픈 자체를 안 했는데 네, 네. 지금 저분은 오픈을 해 버린 거죠. 아 그럼 8개월째 네. 계속 지금 이제 뭐 몰입을 이제 하셔서 아, 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아내분 지금 요 댓글에도 나오는데 이 아내분한테 아니 그 남편분한테 이 라이브 클립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지금 20년 차 선배가 저한테 저 메일을 해주셨어요. 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어쨌든 남편분한테 제가 설득을 한번 예. 같이 만나서 또 게임하고 이러면 진짜 아니 왜 그 정도로 이거는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의 자의로는 끊기가 쉽지 않다. 또 사실은 이 상황의 특수성도 좀 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중이 아니라 현재 구직 활동 중이잖아요. 네. 좀 힘든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보통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조금 도피하고 싶은 네네. 마음이 숨구멍인 거죠. 예,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아내분이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함부로 말씀을 또 못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의 솔루션은 누군가는 얘기를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20년 차 FM 덕후의 솔루션입니다. 얘기를 오늘 밤에라도 네. 이 라이브를 보시면서 한번 꺼내 보시는 게 진짜 저 클립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게 네. 같은 게 어쨌든 남편분도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로 아내분이 고민하고 걱정하신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거니까 20몇 년 남이 네. 자 캔디 크러쉬는 끊으셨나요 피디님? 지웠습니다. 그날 지우고 한 번도 안 네. 했습니다. 맞아요. 가끔 생각나지만 안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고민 혹시 형이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잠깐 앉아 있어봐. 네. 다음 고민 한번 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항상 15야에 영상 올라오면 애청하는 애청자이기도 한데
커뮤니티에 고민 같이 나누고자 하셔서 이렇게 메일 쓰게 됐습니다. 저는 27세이고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게 될 예비 신부입니다. 이제는 거의 본식 관련된 준비만 남은 상태로 현재 청첩장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고민인 건 어느 정도로 청첩장 모임 예산을 잡아야 할까입니다. 청첩장 모임? 제가 청첩장 모임만 세어보니 거의 15번은 되더라고요. 이게 그 청첩장 주려고 뭐 그런 거 식사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생각할 때 가까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당 청첩장 어머. 모임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리고 위드물에서의 주차 식사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현실적이네요. 너무 구체적이다. 예. 자, 미혼자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세 분 그냥 손 들어주십시오. 2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웨딩홀에서 주차가 중요한가? 식사가 중요한가? 자, 주차가 더 중요하다 1번, 식사가 더 중요하다 2번. 저는 식사. 저는 주차. 식사 2, 주차 1.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식사일 것 같은데요. 전 완전 밥이요. 나는 주차라고 생각해. 네? 주차 지금 우리 둘밖에 없지. 식사 넷이지. 저 완전 밥. 그럼 식사로 하세요. 응? 왜? 아니, 왜? 왜냐면 민주주의니까요. 민주주의니까. 아니 근데 왜 내가 주차라고 했냐면 요즘 식사가 좀 좋다 나쁘다는 하지만 아주 나쁜 데는 잘 없어요. 어디 가도 조금 덜 좋다, 더 좋다 정도인데. 나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셔틀 타고 막 이러려면 그건 조금 오히려 그게 번거로워서 모르겠어요. 저는 얼른 가서 그 축하하고 네. 얼른 밥 먹고 얼른 집에 가고 싶거든요. 저는 저만 그런가요? 아, 축하해주러 와서? 아니 물론 축하는 충분히 해주지만 네네네. 주말이잖아요. 얼른 와서 그냥 뭐 밥을 먹든 안 먹든 네. 얼른 하고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이걸 번거롭게 막 타고 어쩌고 하려면 그게 좀 더 힘들지 않나. 대표님 왜 밥이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크진 않아요. 그냥 네, 셔틀 네. 타고 가면 되지 네, 뭐 네, 그게 네. 왜? 뭐 약간 네, 이런 네, 생각. 네,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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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봐요. 형, 청첩장 모임이라는 걸 했어? 저는 거의 안 한. 나도 사실. 저도 안 기억. 나도 사실 저 단어 자체를 저희 때는 그냥 그러니까 청첩 모임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누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죠. 예, 뭐 그게 모임 단위까지 커지면서 뭐 제 결혼과 관련한 청첩장 이렇게 주는 셀레모니를 하는 모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15번 정도 보니까 어떤 그룹핑이 네.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룹핑. 이게 뭔가 제 느낌에는 요즘의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때는 그냥 그냥 출근할 때 들고 와서 얘들아 유미야 뭐 그냥 이렇게 주고 뭐 했던 뭐 것 같은데 일대일로 찾아가서 저희 네. 결혼합니다 뭐 인사드리고 네. 일대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따로 모임을 내지는 뭐 아주 친한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저녁에 술 한잔하고 뭐 이런 그렇죠. 그거는 네. 근데 그런 그룹은 네. 한두 개인데 그렇죠. 여긴 지금 거의 15번을 말씀하셨고 네. 요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최근에 결혼한 우리 애그 식구가 상담을 대신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게 건준이 아니면 영경인데 누구 영경 PD? 네 선배님. 여보세요? 네 선배님. 영경아. 네. 어디야? 집입니다. 애는 애 있어? 애 저기 애 있지 당연히. 애 잘 보고 있어? 네, 애기 모빌 보고 놀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영경아 지금 우리 고민 상담소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아까 고민 보고 있었어? 네. 야 다행이다. 너 이 고민 들었어? 네네. 지금 이게 청첩장 모임이라는 걸 너도 했어? 저는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여서 모일 수가 없어서 근데 저분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 저는 손편지를 다 써서 우편으로 붙였어요. 그러면 근데 영경 PD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한다면 저 고민자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까요? 네네 완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당 참석점 모임 가격이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임만 15번인데 한 모임에 한 4명씩만 나와도 60인분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당 3만 원만 적어도 180만 원이니까. 아, 네네네.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3에서 4. 어, 근데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또 주말에 좋은 시간에 시간 빼가지고 멀리 와주시고 막 추기도 하시고 시간 내주실 거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미리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요즘 문화가 있군요. 그러면 전화 통화 된 김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식사와 주차. 웨딩홀. 뭡니까? 아, 그 무조건 식사입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식사죠. 어, 그... 주차는 들어갈 때 기분이 나쁜 건데. 네. 식사는 나올 때 기분이. 아, 솔로몬이다, 영경이. 영경이 솔로몬이야. 네. 주차는 들어갈 때 기분 나쁘지만 식사로 나올 때 기분 좋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네. 기억만 좋으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식사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경 PD 고마워요. 예, 잘 보시고요. 네. 네, 네. 현답이다, 현답. 솔로몬이야. 야, 이게 정답이 있네요. 주차도 나올 때 기분 나쁜데. 아, 맞아요. 컵백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고민자분의 어떤 뭐 취향이죠. 취향에 따른 문제 선택인 건데.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참고 자료용 해답은 드린 걸로 생각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전 예. 슬슬 가시겠어요? 네. 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네. 대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제사 앉아. 그러니까 제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의 고민은 부정적인 감정은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힘든 일은 혼자 속으로 삭힙니다. 그래서 남들은 저의 힘든 점을 늦게 알거나 거의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였는지 며칠간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순 없을 것 같아 고민 남겨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MBTI적 성향의 문제라고도 네네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화를 감정을 표출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삭히는 스타일. 삭힌 스타일이 있거든요. 최정 작가 어떤 스타일이죠? 저도 이쪽이죠. 아, 삭힌 스타일. 네. 자, 제서 PD는? 저는 표출하는 편입니다. 아, 표출하는 편? 네. 저도 사실 삭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런 게 안 좋은 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댓글이 나오는데 네. 중간중간 한 번씩 폭발함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위험해요. 아니 이게 예슬 PD는 쌓아두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조금 표출하는 스타일입니까? 표출하는 스타일. 아, 표출하는 스타일. 그러면 막 좀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화도 내고 하나요? 예, 바로. 아, 그러면 가장 최근에 화를 낸 건 아, 좀 전에 이거 꼰대 그거 듣고 지금 화를 내신 그건 아니고 뭐 다른 거 갑자기 뭐 업무 카톡 와 가지고 네네네. 잠깐 이제 유미 작가님이랑 이거 보라고 하면서 잠깐 화를 냈어요? 방금도 네, 제가 소리 없이 잠깐 화냈어요. 아, 유미 그럴 때는 유미도 같이 화를 내 주던가요? 아니, 이제 유미 작가님은 보통은 이제 수렴형 타입이라 수렴형. 네. 분출형. 네, 그렇죠. 발산형이고 수렴형이라서 네. 잘 맞아요. 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저도 저 성격이라서 아는데 네. 성격을 고치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못 고쳐요. 안 고쳐집니다. 네. 이거는 원래 그런 성격인 거예요. 저분은 저렇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지만 저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아, 안정적이다 저 친구는 일일비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아서 같이 대하거나 일하기 편하다라는 좋은 평가도 분명히 얻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다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성격에는 나쁜 점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단점인 건데 지금 우리 예슬 PD가 화가 많아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아, 표출형. 빠르게 표출하는. 아, 표출형 성격인데 네, 네. 우리 유미 작가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수렴형. 커플 뭐라 네, 해 우리 파트너죠 파트너. 파트너. 네. 이제 둘이 PD 작가 파트너인데 수렴형 인간이 옆에 있잖아요. 표출형 인간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혼자서 자기 성격을 고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주변에 네. 내가 만약에 저 고민자처럼 수렴형 인간이면 주변에 표출형 인간이 한 명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 그러네요. 네. 왜냐면 유미도 분명히
예슬이 때문에 도움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유미 입장에선 아, 저 쟤 왜 저래 짜증나. 근데 말하기도 그렇고 하는데 벌써 예슬이가 욕을 하고 있거든.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유미의 속으로 아우 고소해.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이제 조용히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좀 가서 뭐라고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예슬이가 갑자기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할 때 유미가 이거는 괜찮으니까 예슬 PD 잠깐 참아도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경우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게 약간 공생관계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성기형 친구. 네. 감정의 어떤 성향을 네. 이걸 부정하거나 예, 이걸 고치려고 하면 그건 네.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을 네. 두는 게 바꾸긴 좋고. 힘들어요. 본인의 어떤 그런 성향을. 네. 왜요? 왜요? 나이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순간 우정이가 이미 가서 걔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화내주는 거죠. 얘 너 일로 와봐. 딱 이게 되면 저는 속으로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되는 이게 진짜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 실제로. 거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님은.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표출하기가 꺼려지는 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좀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심리학과는 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학원 다녀요. 뭐야 너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원래는 표출을 못하는 편이었는데 네. 이게 표출 안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그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해버릇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좋게 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깨우쳐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재서 PD의 표현이 난 너무 좋았고 나의 팁은 뭐냐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 되게 격앙돼 있거든요. 안 좋은 상황은 쿨링 타임을 가져라. 근데 우리처럼 되게 끙끙하다가 어렵게 말 끊었는데 아따따따따라고 한번 당하면 내상만 또 입습니다. 맞아. 네, 그러면 또 아, 그래 괜히 얘기는 꺼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욕을 먹네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다다다 하는 표출형 인간들도 생각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 압니다. 네. 한두 시간 있다 좀 쿨타임을 가지고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라고 하면 다 다시 좀 얘기되는 경우도 있더라. 예, 그런 것도 좀 팁으로 예, 가져가시면 자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고민을 한번 가볼까 봐요. 안녕하세요. 출장 시부야로 입덕해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 593만 시부야 중 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남사친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저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될까봐 좋아하는 감정을 2년 정도 숨기고 지냈는데 1년 전에 끝내 고백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이전처럼 계속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거절을 했고 현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남사친으로. 하지만 저는 고백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계속 얼굴을 보고 연락을 해서 자꾸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그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눈엣가시가 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저 또한 우정이 끈끈한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제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드네요. 이럴 땐 아예 그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 걸까요? 와, 나는 이건 대답 못한다. 나 누가 책임지고 대답 대신해봐. 조금 전에 중간에 확 몰입이 됐어. 저는 여사친을 먼저... 이성적으로 좋아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 사실 저희 세대적인 문제긴 한데 여사친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없었잖아요. 자, 이 세대적인 표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수도 없이 여사친을 좋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중에 여자인 친구.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사친이 아니라 아까 그 자만추 그거 뭐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이게 같은 과에서 이게 굳이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상한 거지. 친구로 지내다가 그 안에서 연애 감정이 싹 트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소개팅을 하지 않는 이상 선 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애는 대부분 여사친을 좋아했던 그렇죠.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랬다가 물론. 이제 뭐 거절을 당한 경우도 당연히 있었 결말적으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난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1년째 지금 근데 이분의 경우는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떠나지 않는 거죠. 네네네. 이제 요거는 각자의 대답을 따로따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솔로몬 네. 맨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제 대답은 이건 쉽지 않아요. 네. 네. 이 관계는 좋게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연자의 마음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거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이게 좋은 친구와 좋은 애인을 양손에 쥐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내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는다면 네. 친구로서의 관계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당분간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뭐, 까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 더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어쨌든 저는 네. 안 만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최 작가님 어떠세요? 저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멀어지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로서도 네. 왜냐하면 1년 동안이나 어떤 상대방에서 어떤 피드백이나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남사친에서 남자친구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계속 붙어있으면 사연자분도 힘들고 아마 상대방분도 힘들고 그 친구들 모임도 힘들어지고 해서 조금 지금 당장은 되게 아프지만 멀어지시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대답 한번 들어볼까 봐요. 끈끈한 우정이 끈끈한 사이로 계속 지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네. 이제 그 상대 남사친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고백을 하고 자기가 찾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얼굴을 보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여자분 입장에서 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못 잊고 계시다고 하시고 그래서 사실 멀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본인이 이 친구를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멀리 하는 게 가까이 지내면서 사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면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지금처럼 가까이 지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멀리 하는 게 더 힘들면 어쨌든 그 남자가 자기를 지금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멀리하고 아예 안 보는 게 더 힘들다면 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답이라면 네. 답이다. 하지만 이 관계의 미래는 없다. 네. 아. 그거는 명확히 알고 계시라. 네. 라는 거네요. 네. 이상 솔로몬의 답이었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끝났군요. 만약에 목표가 그 이성을 쟁취하는 거다. 친구인데 고백했는데 까였어요. 네. 근데 아직도 마음에 안 사그러들어. 그리고 나의 최종 목표는 저 친구를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그렇다 하면 네. 더더욱 지금의 관계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가능성은 비로소 생깁니다. 사실은 가능성이라는 건 저 남자분이 이 사연자를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아무 때나 편하면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미 한번 마음을 거부한 사람이 저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조금 더 멋진 상태에서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채팅창이 너무 진짜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세요. 정반대 의견들도 많고 2차 고백을 해야 내 마음이 정리할 수 있다 라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제가 이불을 계속 차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반면 2차 고백은 최악이다 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평생 이불을 잘 수 있어요. 아,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런. 아니 그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아니, 있는데 어려워요. 이거는 어려운 진짜 거니까 진짜 어려워요. 힘내십시오. 네, 네 진짜 힘내세요. 아유 제가 마음이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계란군단의 찐팬입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이어진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말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 주변도 없고 스몰톡도 꽝입니다. 그래도 학창시절 때 말을 못해서 두려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스피커보다 리스너 포지션이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즉각 대답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하다못해 점심 메뉴를 물어봤을 때에도 참 많은 생각을 거쳐 힘들게 답하곤 합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화가 나네. 또 이분 네. 저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갑자기 전화가 오면 무섭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되고 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됐는지 오죽하면 뻘소리하는 정치인을 보고도 개소리도 개소리 자신 있게 말하는 저 능력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란군단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글은 너무 잘 쓰시는 듯. 그렇죠. 네네네.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를 안 하는 것뿐. 그럼요. 자꾸 제가 이제 저랑 동일시를 조금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그럼요. 글도 잘 쓰시고 네네네. 마음의 말과는 다르게 이 글에는 여유가 느껴지거든요. 일단 지금 사회 초년병이신 거잖아요. 사회 초년병은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 하면 그 직업의 하이어라키에서 가장 아랫단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네네. 쪽이고 본인이 뭔가 의견을 내세우거나 설득하거나 할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말할 거라고 해봐야 인턴들 바로 윗선배들과 뭐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정도일 텐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때 1등 해봐야 큰 어떤 인생의 어떤 그때 1등 하나 꼴등 하나 큰 차이는 네네. 없어요. 네.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똑똑한 분 같은 거예요. 네. 말도 되게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씨앗이 전 느껴지거든요. 충분한 거 네, 느껴져요. 네, 네, 네. 이런 분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가 되기를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사회생활의 가장 아랫단이잖아요. 네, 네. 아직 어리고 네. 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보면 자기 사회생활을 2년, 3년, 4년 해가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능력을 조금씩 인정받으면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어려운 말을 기다려줍니다. 네. 점심 메뉴 뭐라고 말하라니까가 아니라 내가 점심 메뉴를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아, 이건 물론 예입니다. 내 점심 메뉴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나 말을 너무 못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그르칠 것 같아가 아니라 내 커리어를 성심성의껏 쌓다 보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준비를 먼저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네. 마시고 지금 저 역시 이분한테 이게 솔루션은 아닌데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제 후배로 이분이 들어오신다면 저희는 그래요. 현란하게 말씀을 잘하는 스피커보다 잘 들어주고 오히려 잘 행동해주는 그런 사람이 훨씬 귀하고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말보다 잘 들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행동해주는 사람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자원이니까 너무 본인의 성향을 갖다가 자책하거나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마시고 네. 네 조금씩만 바꿔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정말 네. 귀하신 분이세요. 네. 네. 신중한 사람이구나라고 네, 느끼지 네, 네. 저기에 대해서 쟤는 뭐 말도 못해? 이렇게 전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네.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본 선배라면 정말로 말보다 누구도 중요하게 저거를 네. 되게 너무 큰 약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라이브 저희한테 소중한 사연 보내신 네. 분들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사연 보내주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가 정답은 네.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을 공유했다 정도의 의미를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하목장 상하농장이죠? 네. 계란. 네. 계란 되신 분들 네, 저희가 네.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계란 보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